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브를 킬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 요! 이제 라이브 걱정 없이 킬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Hello, my damn chew. What's up? 안녕? 헬로우. 하이. 사랑해. 올라. 하이 프롬 말레이시아. 데니. How are you? 좋아요. Good.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라이브를 켰어요. 자주 켤게요, 이제. 지금 여기는 집이에요, 집. 정대현님.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운동이요? 운동은 요즘 잘못 가고 있고, 가야죠. 해야지. 갱기, 아닌가? 아이따이요, 갓코이, 아리가또, you handsome, thank you. 운동이야? 운동 다니고 있죠? 시험 9일 남았다고, 와. 화이팅. 시험 화이팅. 아기이냐고? 아기 아니에요. 26살짜리 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헬로 프롬 사우스 아프리카. 티켓팅. 아, 티켓팅 나중에 확인했어. 아, 진짜 치열하다. 치열하더라 정말. 굉장히 치열하더라고 보니까. 닭갈비 보고 싶어? 닭갈비를 보고 싶어. 닭갈비를 보고 싶어.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난 너무 덥더라고, 요즘. Good luck in your musical. Thank you. 티켓팅 성공한 사람. 티켓팅 성공한 사람. 티켓팅 성공하신 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없어? 무대 타노시미. 카렌, 땡큐. 밥 먹었어요. 야미. 야미, 야미. 안녕하세요. 아니, 티켓팅 성공한 사람 없어요? 다 실패했다고? 에스더, 하이. 싱어송 대 베이비. 여기 집이라서 안 돼요. 큰일 나.
대만 팬들이 너무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보고 싶다. 우리 팬분들 진짜 나타샤이. 이틀 다 보는 관람자. 오, 축하합니다. 축하해. 축하해? 이거 맞나? Sing for. 아, 안 돼요. Sing 노래 안 돼요. Home, my home. No sing, 안 돼. Sorry. What is your favorite song? 너무 많지? 너무 많은데? 오늘의 TMI. 오늘. 안 돼. 말할 수 없어. 내 소원은 오빠가 내 댓글을 읽어주는 것. 읽었다. Can you speak Spanish? No Spanish. Sorry. 최애 삼각김밥. 저는 전주 비빔. 전주 비빔입니다. 저는. 유튜브요? 아, 그러니까 유튜브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촬영을 못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뮤지컬 연습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네, 간지는 본 집에 있어요. 엄마랑 있습니다.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거든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게요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팬분이 선물로 주셔서 읽게 되고 읽고 있는데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나 할까? 추천? 현아, 마스크 잘 쓰고 다니지? 요즘에 마스크 없이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필수지 뭐, 마스크야. 헤이. No.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노래요. 뮤지컬로 노래, 요즘 뮤지컬 이제 연습 중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내야죠. 앞머리를 좀 잘라야겠다.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 아, 연락이 왔다. 이렇게 라이브 켰고 앞으로는 자주 킬게요. 네. 여러분들도 조심해요, 항상. 코로나.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이게 조용히 있다 보면 갑자기 팡! 팡!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기대해 주시고. 난 요즘 천사 듣는데. 그럼요, 건강 요소지. 그래서 내가 요즘에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운동을 안 하면 하루라도 막 미치겠어. 근데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요즘 좀 야식도 끊고 진짜로 운동도 좀 해서 좀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요.
What you eat today? 저 오늘 저녁으로는 샌드위치랑 우유를 먹었고요. 낮에는 컵라면이랑 김밥을 먹었어요. 오늘 좀 빈약하게 먹긴 했네. 평소에 맨날 이렇게 먹는 건 아닌데, 좀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이긴 해요. 좀 간단하게 대충 때우는 거 좋아해서. 팬분들을 위해서 노래 좀. 집이라고요, 여기. 사랑은 추억만큼 한적 있나요? 단한 번만, 오 제발 한 번만 돌아봐요. 소리쳐 불러봐도 닿지를 않아.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가사를 잘 모르겠다. 이거는 김진수 선배님께서 부르셨던 OST였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지금 옆집이 비어 있어요. 다 이사를 가서 나 때문에 간 건가? 아, 아니겠지? 딱 5분 뒤에 라이브를 끄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해야 되겠어서. 아무튼 뮤지컬 티켓팅 다음에 또 된다면 하겠지만 파이팅. 아, 정말 향수 벗어요. 사실 요즘엔 향수를 잘안 써요. 다 써서 그 뒤로는 사진 않았어요. 예, 굳이 잘 안, 약간 안 써요. 전 바디 로션을 쓰는 편이라서. 오, 생일이요? 축하해요. 우리 옆집으로요? 아, 그러면 시끄러울걸. 베이비 로션. 아니요, 저 베이비로션 안 써요. 어른들만 쓰는 거 씁니다. 애기들 건안 써요. 하와이 유? 좋아요. 굿. 뮤지컬요? 안 되지. 지금은 보여줄 수 없지.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보면은, 아, 진짜, 저한테서 처음 보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실 거거든요? 아, 정말 놀라실 수도 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연기는 연기일 뿐. 오케이? 아주, 아, 놀라실 수도 있어요. 예. 좀 거친 행동 또는 거친 언어들도 많고,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이 쌍남자의 모습을 보실 수. 거친 느낌보다는 좀, 싶은 정도? 키스씬 아니에요. 남자밖에 없는데 무슨 키스씬이야? 저희 남자 3명 나와요. 남자 3명. 예, 여자 배우 없습니다. 쌍남자죠. 쌍남자 아니고 쌍남자. 뭐 아무튼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저도 되게 걱정이면서도 정말. 그래요. 남자밖에 없는데 무슨 키스씬이냐. 쌍남자. 뭔데 남자?
아, 못됐다기보다는 좀 철없죠. 예, 철없는 고등학생이니까. 그리고 되게 관객석과 엄청나게 가깝고, 아무래도 소극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까. 벌거벗다뇨. 절대 벗지 않아요. 운동하죠. 아, 근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 있지. 진짜 노래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대본도 좋지만 노래도 정말 좋거든요. 내용도 너무 재밌고, 아, 진짜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걸 얻을 것 같아요. 맞죠? Favorite song. 기억에 남는 노래는 뭐 One Last Cry 또는 뭐 많은데 뭐 브라이언 맥나이즈의 One Last Cry는 뭐 그냥 네? 뭐 뮤지컬 노래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걸 어떻게 불러줘요? 안 되지. 맞지? Favorite movie? 최근이라고 쳤을 때는 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5분 다 됐어요. 나 가라는 거구나. 아 오케이 알려주네 고맙다. 알았어요. 가야겠다. 자 여러분들 꿀잠 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마스크. 항상 쓰고 다녀요. 알겠죠? 난갈 거야. 어쩔 수 없어. 안녕. 나 씻어야 돼요. 가지 말라고? 잘 자라는데 왜안잘 거야? 왜안 자? 저는 요즘 12시 땡하면 거의 바로 자요. 칼같이 자요. 너무 잘 자요. 딥슬립, 오케이? 갈게. 안녕. 잘자요. 빠이. 빠이. 오, 더 모먼트. 오케이. 빠이.